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리입니다. 엠넷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혹시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 사람 친구의 연애. 역시 프로그램 하면 엠넷, 엠넷 하면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뭐가 잘생기셨나? 오, 다 잘생기셨다 진짜. 아 진짜 친구이고 약간 그런 거예요? 저 벌써 찾았어요. 찾았어? 이 두 분인데요. 두 분 너무 닮으셨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분과는 이분이에요. 왜냐? 약간 커피를 마시고 있잖아요. 이분도 카페에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카페를 좋아하는 남사친과 여사친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음은 이분과 이분인데 패션에 딱 봐도 관심이 많아 보이세요. 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끼리 맞아요. 약간 친구지 않을까. 맞아요. 또 좋았어요. 이 팀이 있잖아요. 이 팀 마지막. 티가 하얀색 커플 티. 게임 오버. 게임 오버. 네. 끝났습니다. 네. 최종 커플. 이상형 뽑으면 안 됩니다. 아,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거 사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이 그렇다고 느낌이. 그렇구만. 예. 네. 왜냐면, 뭔가 패션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인연이 닿지 않았을까? 저는 이분과 이분이 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그냥 남자의 감이죠 뭐. 네, 저희 뉴이스는 이렇게 최종 커플을 예측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최종 커플을 미리 예측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나 맞추면 이거 선물 받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의 진짜 사랑 찾기 여행. 3일 밤의 잠재적 로맨스. 내 사람 친구의 연애. 과연 언제 방송이 될까요? 불타는 화요일 밤 11시 엠넷. 다같이 봄방사수. 와, 뜨겁다.